오늘 요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부르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하게 한 16명의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그 시대적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쪽 유다가 6대 왕이 이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6대 왕인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아합의 부인은 누구죠? 이세벨. 그건 알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바로 여호람, 남쪽 유다 왕, 6대 왕인데, 유다 왕, 죄송합니다. 5대 왕. 5대 왕이에요, 5대 왕.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이고, 5대 왕이 이제 여호람인데, 이 5대 왕 여호람이 이제 북쪽 아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여호람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여호람이 죽고 이제 6대 왕으로 아하시아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북쪽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요람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이제 아합이 이제 죽고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쪽 6대 왕 아하시아가 북쪽으로 놀러를 갔어요. 북쪽 이스라엘로 친하게 지냈으니까 놀러 갔다가 그때 마침 놀러 간 때가 참 장날이라고 그날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반역 사건이 생긴 겁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북쪽 왕 요람왕을 죽이고 남쪽 왕 아하시아까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이 왕이 다 갑자기 공중에 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북쪽 갔다가 죽었잖아요. 아달랴가 왕, 이제, 대비마마죠. 이 아달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아시아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자기 손자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달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다윗 가문이거든. 다윗 후손들이거든요. 다윗 후손에서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북쪽, 자기 친가 사람들이 다, 북쪽, 남쪽 다 잡는 거잖아요. 그쵸? 남쪽을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놀래요? 손자들을 싹 죽였어, 이 아달랴가.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여자는 진짜 겁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진짜 겁나는 여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대비마마가 그냥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난 손자들을 싹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죽지 않은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어린애긴데 그 아이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그냥 해서 잘 숨겨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7년 정도 이제 왕 노릇을 이제 이 여자가 하거든요. 무서운 여자가, 예? 어휴, 웬 여자가 이렇게 7년 정도 하는데 그때에 7년 정도 잘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이 아달랴가 이제 죽거든요. 누가 죽이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키웠잖아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 이 여인을 숙청한 겁니다. 누굴 왕을 세웠겠어요?
요아스를 세운 거죠. 그 요아스가 다시 말하면은 이제 8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7대였기 때문에 8대 왕이 된 거예요. 8대 왕 남쪽 요아스 왕 때의 옛날의 적이에요. 8대 왕 요아스 왕 때 어린 나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다 수렴 첨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제사장이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막 신앙개혁도 하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궁궐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요, 어린아이지만 대제사장이 여호와에다가 다 하니까 신앙개혁, 사회개혁, 도덕, 뭐 윤리 다 좋아진 겁니다. 정치적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호와에다가 딱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개혁도 일어나고 깨끗한 정치, 도덕적인 사회, 신앙적으로 주님, 순결한 신앙,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이 순결한 신앙의 이 사회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 이 여자가 원래 북쪽 여자잖아요. 북쪽은 금송아지 섬겨요, 바알 신 섬겨요. 원래 이 아달랴 엄마 이세벨이 시돈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긴단 말이에요. 다신론이거든요. 그 아달랴를 통해서 들어와 있던 그 다신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이 아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종교할 때싹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막 우상이 막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근데 요아스가 눈을 질끈 깐 거야. 모른 척하자, 모른 척하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세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몰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다양한 신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치, 악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안 두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고적 성격에 징계를 하나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예고적 징계를 하나 하셨거든요. 그 징계가 뭐냐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원래 여러분 근동아시아 지역은요 메뚜기 때 자연재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때에 임한 메뚜기 재해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 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기록하고 있는 거 2장에 보면 이 메뚜기 때 재해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메뚜기 때가 날아갈 때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인지 알죠? 이렇게 메뚜기 떼가 남쪽 유다를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메뚜기 떼 재앙은요, 한번 쫙 지나가잖아요? 풀이 남아나질 않아요. 심지어는 뿌리까지 뽑아먹어, 막 뜯어먹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올 정도로, 가뭄이 올 정도로, 그래서 기근이 온 거거든요. 기근이 오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다 기근이면. 기근이 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겠어요? 갑자기 주의 이름 막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안될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할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주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름에 대해서 이건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건 그런 게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주의 이름 부르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은 내 힘으로도 부를 수 없다는데 오늘 요해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망했다, 끝났다 할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누굴 불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다시 해석을 해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 여호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리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리위에 고난을 당하시고 나리와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리와여 피를 흘리시고 내 죄짐을 전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얻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주의 이름 부르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부르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불러야 주의 이름을 불러서 살아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다시 걷기도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유일하신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시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은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히 그런 카라 그냥 소리를 내는 부름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5절을 10장 5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5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암송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내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뭐냐? 우리가 매주마다 공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은 곧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죠. 나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은 내 짐을, 죄의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지. 그 피로 내가 깨끗함을 얻었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나의 사망 권세를 주님이 다 이겨주셨지. 그리고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까지 가죠? 입으로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며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 한 분만이 유일하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백과 내적 고백과 외적 고백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뭐 온갖 인생의 그 어둠이 다 나를 덮을지라도 내가 살 수 있고 건진받고 보호받고 은혜를 받는 길은 뭐냐? 주의 이름 부르는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오직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 누군가를 정말 마음으로 부르고 있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지하지 않는데 왜 그 이름을 부릅니까? 직장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의지하는 그 사람을 계속 불러요. 누구 불러? 뭐 불러? 뭐 해라? 뭐 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며. 예수 그분께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의지하고 사는 건데 자꾸 부른다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자꾸 부르지. 아버지, 아버지,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대신방 때마다 자주 드리는 이 대신방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 39편 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며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구원 얻는 자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 거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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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받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스스로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풍성하게 되리라. 건져주시니까 채워주시는 거죠. 잠언 29장 25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둬요. 우리 사장님께 소망을 둬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소망을 다 둬. 뭐 인생을 다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잠언 29장 25절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안전하리라.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부르는 것은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 이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뭐하고 삽니까? 원래 의지하고 소망을 두면 자꾸 불러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보세요. 제가 자꾸 만나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연세가 드실수록 기도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고 의지하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하고 주를 향해서 모든 대화가 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으래요. 가라 하래요. 자, 그런데 그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하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구하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소망을 의지하고 두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분으로 받던 십자가의 사랑, 자녀 삼켜 삼아주신 사랑, 제사해 주신 사랑, 끊임없이 건져주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합니까?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섬기는 게요 곧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나 예수 믿고 살아. 나 예수 믿고 살아.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섬기며 사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냐? 나 예수 믿기 때문이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간격 속에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주의 사랑에 풍성함에 거하고 풍성함의 그 사랑을 나누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그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세요.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돌아서면은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즐거워한 게 있으면은 사람이 딴 데 안 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이신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 샤마우, 샤마라는 말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잠깐만, 즐거워해야 돼. 사람이 즐거워할 게 있으면 절대 안 떠나요. 더 즐거운 게 있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가지고 그때부터는 돌아서면 항상 주님이 좋아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건 예배죠. 그래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구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돌아서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케 하는 교회로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서고 예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로 말씀으로 교회로. 현장은 교회라 이거 교회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상황에서 벌써 이제 2년 넘어가잖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 1년 전에만 지금 같으면은 다 나와서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몇 명 죽었습니다. 5명, 4명 죽었습니다. 벌벌 떨고 막 방문도 못 열고 못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막 그냥 못 나가 일도 하기 싫고 살기 싫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막 뭐 10만 명 단위로 넘어가고 그래도 끔찍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그냥 한두 명 죽는데도 그냥 막 벌벌 떨고 목사님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알았어요. 오지 마세요. 젊은이나 노니 할 것 없이 다 벌벌 떨어요. 혼자 우두커니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도 예배를 지킨 자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예배를 지켰겠어요? 젊은이겠습니까? 무슨 청년들이겠습니까? 40대, 50대 뭐 그냥 팔팔하신 분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제 마음에는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으면 죽지요 뭐. 상관없어요. 나는 예배 드릴래요. 아이 그리고 그냥 그 할머니 70도 80도 넘어진 할머니들이 그냥 난 그냥 건강하니까 난 교회 갈래. 그래 와가지고 그냥 금요기도 전수 예배든 주일 저녁이든 그냥 예배 때마다 나와 자리를 지켰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살려냈다니까. 할렐루야. 그 왜 그래요? 아,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 살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시대는 항상 메뚜기 제왕 같고 때로는 여호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주님 재림도 오실 겁니다. 그럴 때든 이럴 때든 어떤 때든지 간에 살아남는 길,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누리는 길,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 이름 부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